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연구중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큐브 6737. 오늘은 경희대학교 원자력 공학과의 정범진 교수님 모시고 원자력에 관련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정희 기념 도서관 오늘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저는 한 3번 왔습니다. 3번 왔는데 여기 다들 이렇게 스태프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 하면 또 이렇게 원자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또 없죠. 네. 저희가 네. 우선은 대한민국에 왜 원자력이 필요한지 요 주제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슨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다, 뭐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은 에너지 정책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땅 넓이도 틀리고 인구도 틀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못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여건에 안 맞는 걸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국토는 좁고 그중에 이제 70%는 산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구는 많고 부전 자원은 전혀 없고 심지어는 태양광이나 풍력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좁은 나라에서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됐고 수출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는 뜻은 우리나라 국민 숫자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딴 나라에서 만들 물건까지도 만들어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뭐 석탄이나 석유 이렇게 화석 연료로 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에만 몰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처럼 뭐 원자력도 한 30% 하고 뭐 석탄도 40%. 그다음에 무슨 LNG 같은 천연가스 이런 것도 한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가 하나가 비싸지면 다른 걸로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국가적인 전략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이 어떤 한 구성 요소로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이 없고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수출과 제조업을 네. 우리가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통적인 비교 이론에 네. 따르면은 저희가 농업에 집중을 했었어야죠.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정말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견인해 주신 그 네. 역할인 게 참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에너지 저희가 원자력 산업에 관해서도 이게 사실 원전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 이렇게 자립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직도 에너지를 혹시 수입을 많이 하나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 이렇게 원자력이라든지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냐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 전기는 그냥 콘센트 꽂으면 전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1년에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천억 불 정도를 씁니다. 천억 불이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천억 불이면 감이 잘 아는데 큰 돈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네. 잊어버립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 좀 환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뭐 1달러당 1,100원 곱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365일로 나누면 매 일 3천억 원에치를 수입해야 됩니다. 3천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3천억 원씩.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오늘도 3천억 원, 내일도 3천억 원, 그 다음날도 3천억 원에치를
계속 수입해 와야지만 우리나라가 돌아간다. 아.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다 하는 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수출 품목이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예.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 세 번째가 조선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수출해서 벌어가지고 이제 이윤 남은 금액이 대충 1,000억 불입니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대 수출 품목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번 돈을 다 에너지 수입하는데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우라늄 원자력의 원료죠. 우라늄을 예. 수입하는 데는 한 9억 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1%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1%가 안 되는 원료를 수입해다가 전기에 30%를 공급하고 전체 에너지로 봤을 때는 한 15% 이상을 공급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력을 준 국산 에너지다. 이런 예. 표현을 쓰는 이유는 수입에 별로 의존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일단은 공급이 돼야죠. 끊어지면 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싸면 더욱 좋고 친환경적이면 또 더욱 좋고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안 끊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렇다 보면은 그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는 에너지 안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석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3개월치 정도를 비축을 하죠. 그 다음에 석탄은 한 2주치밖에 비축을 못 합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예. 그 다음에 LNG도 한 40일 정도 비축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는 지금 3년치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은 뭐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공격 대상이 유조선입니다. 예. 유조선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조선이 들어오면 몇 배의 가격을 줘야지만 되는 거죠.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들이 이제 연료를 오랫동안 저장을 해두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격 변동도 없고 예. 안보 측면에서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96%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보라는 걸 고려하지 않으면 에너지 정책이 아닙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네. 오히려 그 원자력 발전 비율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에너지 자립도도 높이고 저희가 뭐 하루에 3천억 원씩 쓰고 네. 있는 건데 국민들이 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 한 50%까지는 원자력 네. 늘리는 게 적당하고요.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일종의 그 하나의 요소인 거죠. 예, 예. 뭐 포트폴리오의 요소니까. 예. 뭐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에 70%까지 갑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건 예.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내륙 국가하고 자원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우리나라는 맞는 게 이거다. 그래서 이제 70%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주 한계, 극한까지 가면 우리도 70%까지 갈 겁니다. 예. 근데 또 굳이 그렇게만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기를 쓴다는 거는 220V, 60Hz가 일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들은 전기가 확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네. 뭐 이러면 이제 그 60Hz라는 게 바뀝니다. 59로 바뀌었다가 61로 바뀌었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저품질의 전기로 바뀌기 때문에 첨단 산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60Hz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기능을 석탄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석탄에서 이제 스팀이 100% 나온다 그러면 5% 정도는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95%만 쓰고 있다가 전기가 부족해지면 주파수가 60에서 59.9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러면 아 전기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5%를 터빈에다 더 집어넣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빨리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예컨대 60이 아니고 60.02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전기가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5% 방출하는 걸 10%를 방출해 버리고 예. 터빈에다 적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 주파수를 조절해 주는 기능들을 이제 관성 전원이라 그래서 예. 터빈이 돌아가는 전원 그 이제 석탄이 그 일을 합니다. 예. 물론 원자력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원자력은 워낙 싸니까 이제 석탄이랑 원자력 같이 있으면
원자력이 석탄보다 다 10원 이상 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원자력한테는 야, 넌 그냥 100%로 떼. 그 조절은 좀 내가 할게. 아.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만약에 석탄이 줄어들면 원자력이 그 일을 하게 예, 됩니다. 근데 원자력, 요즘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는 그거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석탄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이 아까 비용적 측면, 예, 그 다음에 연료 비축적 측면, 예, 그 다음에 어떤 전기의 품질적인 측면, 이런 예, 것들을 사실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조금 그런 고려 요소들을 안 하고 이제 답을 정해놓고 예, 예, 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좀 무지한 거죠. 아 예, 뭐 그런 걸 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이게 뭐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뭐 태양광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게 산을 다 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패널에서 네, 이렇게 노출되는 이렇게 중금속이 상당히 또 이렇게 토양에 네, 안 좋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선전하시고 또 이렇게 강행하시는 모습들이 이게 저는 좀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문에 사설을 하나 썼었는데 예, 제목이 자전거의 친환경성입니다.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예, 자전거는 연료를 안 쓰니까 예,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자전거가 자동차랑 도로를 같이 점유하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느리게 가게 만든다면 예, 그 자전거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혹은 자전거가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자전거 도로를 전국에 다 깔았는데 도로를 까는데 들어간 에너지보다 자전거가 절약한 에너지가 적다면 예, 그것도 친환경적인가? 예. 제가 이제 이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전거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어떤 거에 대한 답을 딱 정해놓고 자전거는 좋은 것,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정해놓고 자전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좋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숲을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예, 공급했다거나 그것은 숲이 이산화탄소를 절감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예, 그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땅, 다시 말해서 태양광이 안 좋은 땅에다가 태양빛에 수직도 안 맞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요즘 아파트에다 설치한 것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그 솔라 패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예, 그 솔라 패널이 평생 동안 만들어낸 에너지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 정권 도와준 사람들한테 이게 뭐 이렇게 예산 밀어주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또 이게 아까 전에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화력 발전이 네, 또 나름대로 또 그 기여하는 역할도 네, 있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발전 형태가 있는데 그 발전 단가 네, 측면에서는 그 원자력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나요? 예. 이게 가격이라는 요소들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석유값이 계속 예, 바뀌는 것 때문에 이제 발전 단가도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기업 정보이기 때문에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개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통해서 뭐 LCOE, 이게 이제 평준화 발전 단가라는 건데 LCOE 해놓고 이제 코리아 치면은 OECD에서 만든 보고서가 턱 나옵니다. 예.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연히도 2014년도에 이제 OECD에서 각국의 전력 단가를 비교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력 단가를 정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문건입니다. 예. 그 외의 문건들은 이제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대충 보시면 1kWh, 그러니까 1kWh를 예, 생산하는데 원자력은 한 60원, 예, 그다음에 석탄은 한 70원에서 80원, 그다음에 이제 LNG는 120원, 예,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는 한 200원. 200원까지. 예. 이 정도 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원자력이 60원짜리가 30%, 예, 그다음에 석탄이 한 75원짜리가 40%, 그다음에 LNG가 120원짜리가 한 20%, 그다음에 나머지가 한 10% 비중하고 예, 그 가격을 곱해보면 잔가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팔 때는 대충 한 110원 정도에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자력은 60원에 받아다가
110원에 파니까 50원을 남기는 거고, 네. 내 석탄은 뭐 80원에 받아다가 110원에 팔면 30원 남기는 거고, LNG는 120원에 받아다가 110원에 파니까 10원 손해 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원자력과 석탄이 이제 LNG나 재생에너지를 도와주는 구조로 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많이 돌아가야지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줄 여건이 생기는 건데 예. 이거를 잘 모르시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이게 국민들도 아셔야 될 게 네. 탈원전 탈원전 하시는데 결국에 그러면 이런 구조면 전기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제가 2017년에 그 탈원전 정책이 발표된 초창기에 이제 TV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서 뭐 맥주 한 잔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이고.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상식 이하의, 이건 제가 볼 땐 거짓말인데. 네, 선동이죠. 네. 근데 요즘은 또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네. 바뀌었냐면, 아,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전기값을 내야 될 때가 됐다. 아니, 이게. 아이고. 전기값 안 오른다 그래서 탈원전에 찬성하신 분들도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이제 와서는 아 우리도 이제 선진 시민답게 제대로 된 전기값을 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아 그땐 제가 좀 거짓말 좀 했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사기네요 사기 대국민 사기 아닌가요? 예. 네. 아이고 참 아이고 그 저희가 오늘 이렇게 원자력 관련해서 얘기하고 네. 있는데 그 대한민국 원자력 역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까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하죠. 아, 이 원자력이. 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6.25 끝나고 네. 아니면 6.25 직전에 이제 북한하고 남한이 딱 단절됐을 네. 때 이제 말씀으로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수풍 수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이제 남한까지도 공급이 됐는데 네. 뭐 북한 남한이 이제 갈라지면서 그 전기를 끊기니까 이제 남한 쪽에 전기가 없는 상황이 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죠. 36년 일제 수탈, 6.25 전쟁. 그랬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것은 파괴된 상태에서 다시 네. 시작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에너지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제 자문을 받죠. 그랬고 아, 우리나라에는 원자력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를 이제 59년도에 설립을 하고 연구용 원자로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연구용 원자로가 미국에서 이제 절반은 그냥 기부금으로 주고 네. 절반만 이제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그 절반이 우리나라 전체 연구비 예산의 한 3분의 1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력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고 19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야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겠다. 아 이런 이제 결심을 하죠. 그게 굉장히 어떤 두 분의 대통령의 어떤 그 예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예. 보이는 게 이제 1960년대 중반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되셔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들을 이제 수립해 가지고 이제 나라 발전하는 계획들을 수립을 하는데 예. 요즘은 전력 수급 계획이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독자적인 계획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경제개발 계획의 일부 부속 계획으로서 전력 수급 계획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민간 부문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서 하는 일이 전력 수요의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부속 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이때 이제 원자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이제 석유, 석탄 떼는 걸로는 한계도 있고 공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좀 깨끗한 걸로 가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하고는 이제 환경이 틀린데 그때는 뭐 닉슨 덕트린이라 그래가지고 네. 자기네 나라 방위는 자기가 직접 해라. 미국이 우산을 펼쳐주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대치 상태에서 이제 위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핵개발은 가난한 나라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재래식 무기 경쟁을 통해서 한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핵무기 개발에서 큰 감방을 갖고 있겠다는 예.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도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를 이제 도입을 했었던 거고. 물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NPT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핵 보유국들이 핵 비보유국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만들지 말아라.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리 1호기를 1970년대 짓기로 방침을 결정을 하고 예.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8년도에 이제 준공이 돼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했는데. 아, 그럼 8년 만에 지은 예, 거네요. 예. 예. 오, 그러니까 8년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게 그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기 네, 그렇죠. 때문에 건설 회사에서 우리 다리도 못 지었어요. 네. 한강의 교량도 다 외국 회사에서 지어주고 아.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이제 어느 나라나 그렇게 처음에 지어도 국산화율이 40%입니다. 네. 왜냐? 국산화율을 따질 때 금액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현지에 노임 준 것들이 다 아, 금액으로 환산이 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술은 한 개도 없어도 국산화율이 40%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설 회사에서 이제 가서 건설 경험을 하는 거죠. 예, 예. 예컨대 이제 우리 건물 질 때 보면 철근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철사로 꼬아 놓잖아요. 예, 예.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예. 전용 부품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건설 회사에서 아 품질 보증이라는 게 있구나. 예. 그 전에 품질 보증이란 말도 없었던 거고. 뭐 이제 그리고 엔지니어링 회사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다 같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예. 예컨대 제일 쉬운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땐 용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3년 근무하고 조선소에 용접사로 가면은 대접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발전하는 데도 가고. 이런 이제 그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제 기여했다. 네. 이게 하나의 요소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산업 발전을 정말 이렇게 견인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였네요. 이게 우리가 예. 이제 쉽게 동반 성장이라고 그러죠. 네. 동반 성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이게 일종의 그 누군가 리더가 필요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도 잘하고 하면 잘 못하니까 자 우리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를 리더십으로 잡아서 그걸 쭉 따라가자 하면은 이제 쭉 중공업 건설 이런 게 다 따라가는 거죠. 네.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굳이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산업을 뭐 중공업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까지도 포함돼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운명이죠. 1978년도에 준공해가지고 전력 생산을 시작했는데 80년대에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예. 나옵니다. 아이고, 근데, 타이밍이 아주 그냥 그렇죠.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예, 근데 그러네요. 이게 참 이제 석유 파동이 두 차례 나면서 첫 번째 석유 파동에서 이제 석유값이 한 3.3배 정도 올라갑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석유 파동에서 또 한 3.3배쯤 올라갑니다. 그 두 개 곱하니까 이제 10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10배다라는 것들을 10배가 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은 내가 중형차를 쓰는데 휘발유를 넣었는데 가득 넣었더니 10만 원 나오더라.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100만 원 나오더라. 이게 10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아까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4배, 5배 정도 비싼데 그걸 4배, 5배로 생각하면 안 되고 1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냥 숫자에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숫자, 내가 지불해야 되는 숫자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지갑 열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석유값이 10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석유 보일러 깔았던 사람들은 망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이제 석유 그 당시만 해도 석유 발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으로 1차적으로 석유 발전기를 대체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거였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인데 네. 원자력 발전소 할 그 고리 1호기 짓는데 4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인 예, 거죠. 그럼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행 자체를 안 되죠. 못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그 경부고속도로 질 때도 예. 그 너희 나라에 차도 몇 대 없는데 고속도로가 왜 필요하냐 예. 했는데 이제 짓고 나니까 그게 이제 그 산업의 어떤 연관 산업, 예, 예. 동반 성장, 혈맥이 된 예. 거죠. 그래서 뭐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혁명적인 기여를 예. 했는데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아마 수십 배 뽑았을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떤 감각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때만 해도 우리는 팔로워잖아요. 따라가는 예. 사람이니까 이제 그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잘 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프론트라인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정책의 어떤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연관 산업을 향상시키고 전기값을 안정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뭐 석유를 대체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오늘 그 박정희 기념관, 기념관에서 이렇게 대통령 기념관에서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그 원자력 발전도 어차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유신 시대, 네. 그 뭐 많이들 그 뭐 민주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적폐인 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 그 유신 시대에 네. 만들어진 거네요. 결국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사실은 그 공과가 있는 거죠. 공과가. 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쪽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어떤 삶의 질이나 인권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것들은 부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가난할 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저는 좀 에너지 쪽이니까 뭐 정치나 이런 쪽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기 아프리카에 비난한 나라들, 뭐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은 환경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예.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화덕의 열 효율은 전체 열의 30% 쓰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 화덕만 바꿔줘도 예. 숲을 살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럴 여력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일찍 퇴근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저녁 먹을 돈이 중요하냐.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저녁을 굶는 예, 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로서 절박함은 북한보다 나은 경제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배를 굶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 1970년대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여기 어머니가 밥 짓다가 그 쌀을 두 숟가락 덤어가지고 덜어가지고 다른 독에다가 이제 저축을 해놓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지금도 기억해 보면 우리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네. 쌀에 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 초등학교 때 이제 혼식 장려 운동이라 그랬고 네. 흰쌀밥 싸가면 막 혼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가장 지금 돌이켜 보면. 아, 2000년도가 되면은 각 가정마다 자가용이 한 대씩 생긴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예. 심지어 사립학교 나와가지고 좀 부자 학교를 다녔음에도 예. 불구하고 안 믿었습니다. 저럴 리가 없다. 예. 근데 일단은 그렇게 돼야 뭐 인권이라는 것도 생기고 또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SNS를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민주화라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누구나 다 카메라가 될 수 있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켜주는 인권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까지는 풍요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봐서 뭐 단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공이 더 많다. 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엘빈 토플러였나요? 그 민주화라는 것은 산업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한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그 독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사실 정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뭐 경제 발전을 이뤘고 또 원자력 발전도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뭐 어떤 회사들이 주로 참여를 했나요? 아, 그거 혹시 2부에서 하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예. 네. 2부에서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죠. 네.